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번진 탄핵 기각설 탓도 있겠습니다만 법리 싸움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붙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헌재 출석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방어권인데 다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탄핵의 부당함을 밝히는 게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혼자 변론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발언이 공개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은 부당하다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시간의 얼매이기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어제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 반대 광고를 낸 데 대해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 법리 싸움도 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대면 조사 후 여론과 상황 변화를 본 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